새벽 봉사왕. 화이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보내주셨구나. 구호 물품?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우시고 그에 비하면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네가? 네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네!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진짜? 그랬는데 말이야. 야! 저기다! 그림! 어? 나랑 한 팀 하자.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여왕? 퍼플! 너 진짜 품이 없이 들이댄다. 그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불타는 열정의 블루! 나랑 도전하자!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어? 나랑 같이 할래? 나야 좋지!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알았어! 내 파트너! 퍼플! 우리가 봉사왕이 되는 거야! 좋았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 완료! 야하! 위험해!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블루 때문에 겁먹으셨나? 퍼플! 응?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네?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오렌지! 초록불엔 깃발을 내렸어야지.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뭐? 답답해.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란.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 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오너라. 네? 앵무새요?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난 새 무서운데.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았어. 이게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와, 배고파. 작전 성공. 작전 무슨. 으차!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으아! 배고파. 불러.
뭐? 네가 시끄럽게 굴어서 날아간 거지. 아니거든. 맞거든. 못생긴 새다. 좋았어. 우산. 우산. 답답해. 새똥 맞으면 어떡해. 그치만 앵무새 무섭단 말이야. 뭐? 진짜. 네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뭐라고? 알렉사!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팀은 무슨? 이렇게 화낼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그게...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알렉스다! 알렉스? 선생님, 저 가볼게요! 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찾았다! 어? 못생긴 새다! 저기,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블루비아! 핑크스타! 사들라! 바블타임스타! 바블바블 스타 체인지! 블록 앵무새, 내가 다 잡아주지! 어김없지!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오렌지 혼났어. 오렌지 정면 공격은 어려울 거야. 내가 돌아가서 블롬 뒤에 포탈을 만들게. 그때 블롬의 뒤를 공격하자. 좋아, 우리가 시선을 뜰게. 다들 밀어! 야! 부탁해, 얘들아! 젤리비! 이야! 버블! 괜찮아?
우리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요. 화이트 골든님, 전부입니다.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생일 축하드립니다.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서프라이즈. 아, 핑크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그게 알아. 고마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린을 초대하겠다고? 소원 들어준다며.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퍼플,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아,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안 돼. 어?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꽉 잡고 있을게. 난 안 가도 된다니까.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어때?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꿀꿀. 깜짝이야.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이따봐. 들킬 뻔했네. 지친 건 아니겠지.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링 파리링 팝! 인어의 모습으로! 야!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날려줘!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야! 진짜네! 와! 우와! 세상에! 빨리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할래요? 세상에! 엄청나다!
호호호,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네.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야 들어와 들어와. 오, 퍼플이 왔대. 숨어. 아,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가실까요? 어서 오거라. 아빠?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아,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그런 왕국이 있었나? 특이하게 생긴 수호 요정이로군. 어떡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려.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저러다 들키겠어. 절대 안 들켜.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성.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야, 좀 와. 뭐야? 옮긴다. 조용해. 드디어 시작하나 봐.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어? 서프라이즈? 뭐? 아니야.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모르겠다. 파티 시작.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봐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시작하려봐! 저기 있구나. 서프라이즈. 설마 서프라이즈가. 버섯이. 이놈은 누구냐. 아빠.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여긴 어디지? 잠깐! 얘들아! 블로비야! 이런! 어플이 위험해! 레아 공주 괜찮은?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 이제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오랫집에 왔다. 허블, 우리가 왔다. 얘들아, 글로벌 패 허블 터치 제니 윙. 해치워드 자꾸 또 나타나.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해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나도 찾아보마. 그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본체야! 얘들아! 저기야!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가, 내 딸을!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초대장도 안 받고 어디? 퍼플,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 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그랬어. 대체 이 인간 아이는 누구냐?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오, 저도 믿어요. 좀 믿을만하죠. 맞아요.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 생물아, 나중에 또 보자구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집에 갈래.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 같이 가. 하루가 너무 길어. 지금 몇 시야? 또 지각하면! 한 번만 더! 9시 넘어오면 큰 벌을 줄 테니 명심해!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지각! 좀 빌려갈게. 지각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 퍼플! 내 소중한 머핀들이. 늦겠다. 미안해, 오렌지. 대결인가?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고장.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고쳐. 초록 불이다. 잠깐. 신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아, 정말 교양 없이. 그러니까 뛰든 걷든 어차피 지각인데 말이야.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 청소? 화장실 청소요? 그래서 각종 청소 도구를 준비해두었거든. 정말 신나지 않니?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누트리콜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털을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집에 가서 뭐 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네가 먼저 들어가.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변기는 하나씩 맞자. 난 내 방 청소 다 안 하는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벨라미야! 뭐야, 저 조그만 녀석은!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봐! 답을 타임스타! 어? 가자! 그래, 이따 가자!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었나 봐.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치과가 안 할래. 난 저녁 못 먹어. 뭐지?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또? 지각! 저 빌려갈게! 버플! 내 소중한 머핀들이.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해결인가? 이번엔? 신호등 고장났잖아.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귀여워! 초록불이다!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3초! 이거 뛰어! 머리 막아줘! 어차피 늦었어. 변기는 하나씩 맞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이 상황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발롭이 나타난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맞아! 시계!
계속 반복되고 있어.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얘들아, 안녕.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힌 것 같아. 시간 안에 갇혔다고? 신호등 앞에 그림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우선 뛰래. 아슬아슬한데. 이게 다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로비, 내 포털을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저기야! 봐봐, 포털이 안 돼! 이제 모두 생각났어. 가자. 달려. 오렌지, 머핀은?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비켜 비켜 비켜. 그린, 너 마법 복장이야.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오늘은 기필코 지각생을 잡아내겠어. 늦으면 안 돼. 죄송해요.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블로브는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로브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고.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을 일단 두팀으로 나누자. 오렌지. 자, 얘들아, 시간 됐어. 모두 각자 위치로. 돌아왔어.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그래, 빨리 와. 예! 얘들아! 어?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애들이란. 그렇게 뛰어들면 어떡하냐.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났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